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의 패턴은요. It might be easy to heal of a physical wound 했을 때 부분적인 영작을 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종합적인, 그죠? 이 문양 전체의 종합적인 것을 순간적으로 느끼는 능력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부를 하시면 더 좋죠. 그럼 하나하나 해볼까요? It might be easy to heal 했어요. 키워드는 뭐예요? 네? 예. 물론 이제 easy도 이제 명동의 형부지 그러지만 이 선생님과 한두 달 정도만 꾸준하게 공부했던 친구는 벌써 힐만 잡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왔다기통 투루트 이니디 전명구 앞뒤에서 그럴 때 투 힐. 그래요. 투루트니까 투 앞에서 문똑 딱 주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뭐죠? 힐. 치유하다. 우리가 힐링 힐링 그러죠? 치유하는 것. 치유하는 것이 이제 왼쪽에 아우라의 공식에 따라서 치유하는 게 뭐가 돼요? Might be easy. 예. 쉬울지도 몰라. 그런데 육체적 상처, 우선 육체적 상처 그럴 때에 키워드가 뭐예요? 상처 아니에요. Wound. 네. Wound만 딱 잡았어요. Wound를, 상처를 그랬으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은 of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아, 육체적 상처를 치유하다 할 때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는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공략해야 되는 것은 of로구나. 어떻게 할까요? 그럼요. 알파, 베타, 오메가와입니다. 즉석에서 자기화시키시고 이 다음에 한두 번만 빠른 속도로 확인하시고 영원히 암송하는 비법은 어부 어부 오빠 어부 어부 오빠 오빠 우리 오빠 육체적 상처를 치료해야 돼. 오메가와 했던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육체적 상처를 당하 입고 있는 오빠를 바라보면서 오빠 몸의 상처 치료해야 돼. 그 말하고 있는 장면 느껴지면요. 이 다음에 어부를 집어넣어라. 힐 어부를 아냐 모르냐. 그냥 나온다니까요. 글쎄. 여기서 지금 단어 수고 공부하는 건 아닌데요. Maybe, might be, 예,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may와 might이 있네요. 그죠? 선생님이 이런 것도 모두 결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은? 말로 느끼고 그 느낌은 영원히 암송할 수 있는 그죠? 90% 이상의 실력과 확신을 심어준다 그랬어요. 먼저 maybe를 보세요. 뭐일지 모른다. 그죠? might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무게감 있게. 그죠? Might be 역시 뭔 말인지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may부터 해보세요. may 빌어먹을지도 몰라. 문장에 오지 마시고 may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짓 하니까 빌어먹을지도 몰라. may 빌어먹을지도 몰라. 뭐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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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 있어 악마 있어 빌어먹을지도 몰라. might be might be might be 따라해봐. 말은 말로 통한다. 무슨 거기다가 말이죠. 무슨 추측에 무슨 초동사에다가 뭐 might be 오면 형용사 지금 뭐 장난하고 있나요 지금? 시험 문제 그런 거 묻고 있어요 그것까지? 또 하나 힐 여러분 요즘에 많이 알고 있는 힐링 힐링 하잖아요. 치료해, 힐링해, 힐해, 응. 아니, 어떤 친구는 그래요? 힐끔힐끔 찾아오면서 치료해?
어떤 한의사가 힐끔힐끔 나를 쳐다보면서 엉덩이를 치료하고 있는 장면 얼마나 웃기고 이상하잖아. 뭐요? HEAL, HEAL, 치유하다, 치료하다. 천년만년 그렇게 하세요. 이 원장 선생님은요, 그런 학생들은 아주 싫어해요. 왜요? 생각 없는 공부를 하는 애들 있는 그대로만 외우고 책에 있는 그대로만 연습장에다가 시커멓게 써가면서 외우는 거. 그건 공부 아니에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떤 책을 지은 저자도 아무리 노련한 교사나 강사도 똑같은 말 반복하지 못해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피지컬, 그래서 육체적인, 육체적, 예. 그럼 이거 가지고서도 여러분은 피지컬, 피지컬, PHYSICAL, PHYSICAL, 육체적, 육체적인. 헐, 그렇게 외워?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요. 육체적인 상처를 당해서 육체적인 상처가 있는 어떤 장면을 떠올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피지컬을 나리나리 노래다 반복하시라고요.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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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 오. 아, 몸에 육체적으로 상처 입었으니까 피가 났네. 피지. 아, 이거 칼로 오려냈구나. 아이고, 아팠겠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뭡니까? 피, 피지, 피지, 칼로, 피지, 칼로, 피지, 칼로. 베어가지고 육체적 상처 당했구나. 상처 났구나. 운도요? 아이고, 상처? 아니, 상처 나서 운다, 상처 때문에 운다. 우리나라 말이요, 장난 아니에요. 22세기의 세계어가 될, 세계를 이끌어 나갈 대단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말 쓰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자랑으로 여겨야 돼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선생님, 운드와 운디도 뭐, 어? 와인드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서 다 잊게 될 거 아니에요. 토끼 여러 마리 잡지 마시라니까. 그때 할 때 또 그때 할 때는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이거. 아, 상처 나서 운다니까, 운드. 시 웃지만 마시고 원장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하세요. 대학원을 나오고 영어 교사, 영어 강사들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말이죠. 그거 선생님 발음이 physical, wound, 발음이 정확하지 않네요. 환장하고 있네. 뭐 미국에 가서 무슨 뭐 저 여러분들이 무슨 뭐 어? CNN 무슨 뭐 저 아나운서 되려고? 그 아나운서들 또 이 선생님이 8년간 미팔군 메릴랜드 대학에서 육군 본부에서 지내고 미팔군 대에서 지냈지만 미국 사람들 표준말 쓴 게 하나도 없어. 한국의 비교해 사투리가 말이야. 네 개밖에 아닌 반면. 걔네들은 472개나 돼요. 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미국 사람들 갖고 놀았는데, 8년간이나. 무슨 발음 뿌어 우는 찾고 지금 학습용어 수업용어 하고 있는 친구가 말이죠. 무슨 뭐 발음을 왜 정확하냐 안 하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고자 하는 무슨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무슨 저 무슨 뭐 저 승진 시험 합격하고 무슨 대학 시험 합격하고 언제? 아, 상처 나서 운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연상하라고요. 뭐 발음 가지고 우러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어떤 문장들이 왔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합시다. 예. 어부와 피지컬 운드가 왔을 때, 육체적 상처를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처가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명사니까, 그죠? 이 명사도 문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나라 말, 이걸 보고 엄마 뱃속 말이라고 그랬어요. 엄마 뱃속 말이란, 인간의 언어 능력으로 봤을 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또 가장 높고, 가장 넓고, 가장 깊고, 가장 높은, 즉,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직 인간 하나하나,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언어 감각력, 언어 능력은 세상에서 최고라는 겁니다. 누가 해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그와 같은 능력을 누구든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학습 지진아였던 학생들이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고 내가 자주 강의에서 얘기하곤 하는데요. 학교에서 꼴등하던 아이가 1년 반 만에 전교 1, 2등을 해가지고 성균관대를 갔다니까요. 내가 이름 밝혀요? 응?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요? 매스컴을 타는 사람인데요? 에? 그 아이가 얼마 전에 만나서도 원장님, 저는 원장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그 재미로 저는 살아요. 자, 다시 갑시다. 어버 피지컬 운드가 왔거든요. 그러면 육체적 상처까지 했는데, 이 원래 쓰이는 어부라고 하는 거죠. 이 원래 쓰이는 어부라고 하는 이 전치사의 원래의 뜻이 뭐뭐의 뭐뭐 중에 그런 것이 기본적인 뜻이었어요. 근데 그거건 저거건 해석이 전혀 안 돼요. 그냥 피지컬 운드였을 때 육체적 상처 바로 뒤편 끝에 조토 조사토시가 를이라고 붙었어요. 그럼 육체적 상처할 때 상처가 뭐예요? 걷기지로 통하는 것이니까 원이잖아요. 예. 그 바로 뒤에 조사토시가 를로 붙었어요. 그럼 뭐예요? 명사, 단어 후기 이상이니까 명사 구로, 을을 붙었으니까 목적어. 아, 그래서 힐 어부. 이거는 타동사 구구나 하는 것까지 알수 있잖아요. 문법적인 설명 속에서 전 모든 영문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알아원인지를 알수 있는가? 비법을 중심으로 밑에 설명되어 있네요. 모든 말은 알아 원, 투, 쓰리 중에 하나일 뿐이다. 여기서 이제 동사는 이제 동사 그 자체로만 이제 따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건 역시 이제 정필요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앞에 온 말과 뒤에 온 말을 엮어주면서 그게 따라서 뭐 시제건 뭐 동사 여러 가지 동사의 특수 동사건 그런 것들을 익히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알아 원, 투, 쓰리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부와 피지컬 운드였을 때 어부처럼 이 어부 그말 어부 그 어부에 해당되는 조토가 을룰로 됐네요. 그 앞에 육체적 상처라고 하는 것이 상처라고 하는 게 상처라는 것. 기지. 아, 이건 명사고. 그죠? 원이고. 을룰. 이게 목적어란 얘기죠. 그러니까 알아원. 어때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 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게 공부했던 것을 단세 가지로 모든 문법과 용법과 구문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기야,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그죠?
생각하면서 전맹군은 조토가 즉 조사토씨가 걷기지로 되어지면 무조건 아라원이다. 즉 명사구다. 이겁니다. 원장선생님과 같이 또 노래 리듬을 타면서 익혀봐야지요. 전맹군은 조토가 거시기지면 아라왕. 전맹군은 조토가 걷기지면 아라왕. 한 번 더. 전맹군은 조토가 거시기지면 아라왕. 전맹군은 조또가 걷기지면 아라왕. 이것만큼 이런 거 특히 이제 이 선생님이 즉석에서 이렇게 리듬을 붙여주는 이거는 정말 뭐 챈트송처럼 열심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아 그때 원장 선생님이 전맹군은 조또가 걷기지면 아라왕 해서 나도 이걸 확실히 해야 돼. 자, of a physical wound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of a physical wound. 예, 육체적 상처, 물리적 상처. of a physical wound. 육체적 상처를 of a physical wound. 오빠가 오빠가 육체적 상처를 당했어요. of a physical wound. 예. 그러면 heal of까지 하려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요. 오빠 상처를 치유해. 오빠 상처를 치료해. 됐나요?